오늘 어디 할 차림이죠? 어디까지 했지? 우리 저번 주 인간 어디까지 했죠? 효력인가? 아니 그 신청 절차 앞에 신청 적격까지는 했죠. 그 하여튼 그 낙서된 데까지 했어요. 낙서된 데까지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예? 네? 어디까지 낙서됐어요? 178이요? 178페이지? 그거 너무 100 아니야, 그건 170은 아닌 것 같고. 등기 대상부터 안 해? 대상했어요. 예? 네? 등기 대상했고 효력까지는 했고. 그 등기소 등기가 할 차례인가 보다. 등기소 등기가 할 차례입니다. 175 그게 아니라 175는 아니 앞에 부분이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자 어디 그 앞에 등기부 안 했죠. 등기부 안 했으니까 어디까지 했냐면 내 표시를 안 해놔서 지금 적 41쪽 등기 예 네, 41쪽부터 할 차례죠. 네 이제. 뭐 시간 많으니까 자 이 등기소 등기관은 요새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 41쪽부터 보겠습니다. 41쪽 등기소 등기관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기억할 사항은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등기소 관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등기소를 하게 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관청 또는 등기사무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긴데 우리가 보통 뭐예요? 그 지방법원, 동지원, 현실적인 명칭을 가진 등기소 있죠?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 세종은 세종 자치시는 세종등기소라고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세종법원 어디 법원 지원의 등기과가 대전고등법원 뭐 세종지원 어디 등기과에서 등기사무를 볼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고 우리가 인구 50만에 있죠? 50만에 대도시는 야 막내가 왔네. 아 저 친구 그렇게 저희가 맞네. 그 가능성이 많네. 저게 그래도 그 수업 공부하려고 하는 그 저기가 요즘은 그래서 공부하려고 막 모자도 쓰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세가 일단 집중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자를 딱 써갖고 다른 데를 안 보고 앞에 집중했다는 저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하여튼 공부하는 자세가 기본적인 거. 왜냐면 저 친구는 잡념이 별로 없어요. 왜? 무슨 걱정할 게 없잖아. 일단 뭐 애새끼가 있어 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되죠. 그래 지금. 근데 하여튼 오늘 애가 몇 시에 오죠? 예. 일찍 와요? 일주일 보냈어요? 아, 수업 들으려고? 아, 훌륭하십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중간에 가실 줄 알고 미리 가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생각하셨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보통 인구 50만의 대도시에서는 보통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일기신도시 있죠? 일산이나 이 분당이라든가 평촌 같은 데는, 일산 같은 데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 지원 있죠? 고향 지원. 그 다음에 예컨대 안양 같은 데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줘요. 지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지방법원 밑으로 지방법원 그 지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무슨 등기소 안양등기소 고향등기소 이게 바로 등기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관할등기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등기소 관할은 자 등기할 권리를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란 말이 나오죠. 소재지 그 우리 등기법 시험에는 절대 주소지란 단어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주소지란 단어가 나오면 틀림없이 항상 우리 등기법은 뭐예요? 주소지가 아니라 뭐라고? 소재지예요. 소재지. 항상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다가 무슨 단어가 나오면 주소지란 단어가 나오면 자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1쪽. 책 41쪽. 그 다음에 거기 2번 예외 1번 관할등기소 지정인데 관할등기소 지정이 나오는데 뭐 그것도 이제 그 옛날에 나오고 안 나오는데 이해만 합니다. 이해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시험 문제 옛날에 7회 때 7회 때 나왔던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라고 하는 뭐예요? 금천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험을 할 때는 금천구가 없으니까 구로구였는데 구로구가 인구가 많아지니까 금천구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 금천구와 안양을 경계로 해서 뭘 줬다는 얘기니까 신축건물 줬습니다. 그럼 신축을 줬으면 이 건물진 소유권자가 도대체 어디 가서 등기를 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왜? 뭐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를 근거로 해서 이제 신축건물 지은 거죠? 토지라고 하게 되면 토지는 뭐 하면 돼요? 분할을 하면 돼요. 나누면 되는데,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어딘가서 신청하죠? 그럼 신청받은 관할 그 등기관이 도대체 자기 관할인지 남의 관할인지 모르니까, 이 상급 법원장한테 그 취지를 물어봅니다. 통지를 해요.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급 법원장이 뭐예요? 예컨대 금천구는 자, 이 어디 서울 지방법원 관할이고 여기는 어디 관할이에요, 이거? 자, 수원 지방법원 관할이니까 상급 법원장은 뭐예요? 서울 누구라고? 서울 고등법원장이 고등 뭐예요? 법원장이 지정을 해 줘요. 어디 가서 하라고. 이쪽 가서 하라든지 저쪽 가서 하라든지.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자, 쌍가리법원 관할 등기소 지정 그래서 특정 부동산 그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 관할 구역에 모하고 있을 때는 걸쳐 있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자,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그 상급 법원장이 관할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간다 써 있죠. 그래서 그 상급 법원장이 뭐 한다고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그 시험 문제 한번 나저 시험 문제 한두 차례 나왔던 얘기니까 그 이해만 하고고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기만 합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42페이지 뭐예요? 등기관 이게 나오는데 등기관도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시험 문제 나온 게 13회 때입니다. 자, 13회 때니까 지금 17년 됐죠? 자주 안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가 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등기관이라고 하는 건 법원 공무원이게 나오죠? 법원 공무원. 이 법원 공무원이 밑에 그 쌍가리본에 법원 서기관은 3급이고 등기 사무관은 5급이고 주사 보이죠? 있죠? 보통 주사는 뭐예요? 한 6급. 그 다음에 주사보는 뭐예요? 주사보는 보통 8급, 9급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지방보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다 써있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누가 지정한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지정한다고 나왔어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지방보원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지방보원장이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42페이지 맨 아래 등기관이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 등기관은 공무원 중에서 아무나 다 등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정받는다고 지방법원장이나 뭐예요? 지원장한테 지정을 받는데 그 공무원 법원 공무원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고위직이니까 그냥 나눠지지 않아요. 법원하고 등기하고 나눠지지 않는데 어디부터는 사무관부터는 뭐예요?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뭐예요? 법원 서기관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뭐라고? 등기사무관 이렇게 나눠진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지정받는다고 지방법원장한테 지정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그리고 필요 없고 자 어디 보시냐면 44페이지 뭐예요? 그 등기에 관한 장부 나오죠? 등기부에서 보자. 그래서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전산정보처리지역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편성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부가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외울 거 없이 맨 끝에 뭐로 끝나요? 편성이라는 단어로 끝난다 보시면 돼요. 등기부라고 하는 건 뭐라고? 편성하는 것이다. 아니 편성. 그러니까 그 등기부가 다음 중 뭐 용어에 대해서 틀린 거 맞은 거 딱 했을 때 등기부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편성이라는 단어로 끝나야지 그게 등기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 것까지 다 볼 거 없어. 시간 없대니까. 그러니까 딱 그 핵심적인 단어만 딱 봐서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등기부는 항상 뒤에 뭐라고? 편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종류는 뭐예요?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 뭐하고 뭐가 있다고? 토지등기부하고 건물등기부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자, 뭐만 배운다? 자, 토지하고 뭐예요? 건물등기부 두 가지만 배워요. 왜? 두 가지만 해도 뭐예요? 너무 어려워하는데 여러 개 배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임목등기부 이런 건 선박등기부 이런 건 뭐예요? 그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돼갖고 선박을 뭐예요? 선박을 저기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종시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여기서만 그냥 살면서 뭐만 토지나 건물이나 중개를 잘 하세요. 아니 그것도 아니구나. 요즘 핫한 동네가 저쪽 파주 쪽입니다. 거기 장단면인가 뭔가 그 남북 결의역이기 때문에 그 개성시에서 내려오면 거기 장단면이 있고 장단면 그 비부장지대 그쪽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그 임진강 건너서 우리는 이제 오는데 거기가 지금 뭐예요? 그냥 그 강남에 있는 떴다방 친구들이 다 몰려서 거기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고 파주가 지금. 그래서 거기 또 그 운정구 신도시 쪽에 거기 그 택지개발 그쪽에 삼기 쪽 거기는 지금 뭐 피가 1억이라고 막 그 야간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피가 1억이라고 서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엊그저께 인터넷 보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네끼리 아마 저기를 했나 봐. 이러다가 곧 이 투기 지역으로 묶일 거다. 우리 좀 내리자 해서 한 400으로 내렸답니다. 픽업이 지금 400, 아주 되게 핫한 동네, 거기. 그래서 자식 꼭 따시고, 아주 전국을 누비시면서, 뭐하고 뭐, 토지나 건물만 하세요. 절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하고 뭘 하라고, 토지하고 건물,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종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자, 등기부 편성은 물적 편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부는, 자,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맨 끝에 전산정보 초지위에서 입력 저장인데, 입력 저장에서 편성한다 그랬는데, 등기부는 뭐예요? 편성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물적 뭐라고?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다. 항상 뭘 중심으로?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자,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사람 중심, 사람 뭐예요? 주소지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건이 더 중요하다. 물적 편성주의.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1부동산에 뭘 둔다는 얘기니까. 1등기 기록을 둔다.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랬죠. 그럼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만약에 뭐가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하나에 뭐예요? 등기부가 편성을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을구가 있고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러면 항상 건물이라고는 어디 있는 거니까 토지 위에 있는 거니까 이 토지 하나에도 뭐가 있고 자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게 있고 을구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일 등기 기록은 자 이렇게 구성을 뭐예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해놨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거기 그 쌍가리 이번에 자 뭐라고 써놨냐면 권리의 객체인 한 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해서 등기부가 편성하는 걸 말하는데 즉 일필 토지 또는 한동 건물에 대해서 뭘 사용한다는 얘기니까 한 개의 기록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면 거기 쌍가루 3번을 별표해 주시고 쌍가루 3번을 별표합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뭐라고 이거 예외다 이게. 그러면 거기 1번에 부동산 등기법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걸 줄쳐놓고 보자 좀. 자 뭐라고 부동산 등기법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대한 뭐라고 예외를 인정했다 아닌 게 예외를 인정했다 했죠. 인정해서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그 전부 동그라미 그 전부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했다 써놨죠? 그걸 좀 잘 이해하고 이해하고 외워보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어디 위에 토지 위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위에 자 하나의 1동 건물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서 이걸 뭐로 뒀다는 얘기니까 개개로 나눠서 구조상 천정 사방 벽면이 구조적으로 다른 구분 건물과 뭐예요? 독립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 이 지금 상가 건물 있죠? 이 건물을 만약에 뭐 했다면 자 이렇게 뭐예요? 하나씩 나눠서 자 하나씩 나눠서 뭐예요? 이것을 구분 건물로 만들어서 분양을 했다면 자 이렇게 뭐예요? 서로 독립돼 있죠? 이렇게 천정과 사방 벽면이 서로 독립돼 있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우리가 구조상 자 그 구조상 뭐예요? 자 독립성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 살면 여기 학원 올 때 내 집 문 열고 나왔어요? 남의 집 문 열고 나왔어요? 내 집 문 열어줘. 그게 바로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거죠. 그 이용상 뭐예요? 독립이 돼 있다. 그러면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매년도에 84년도에 요렇게 표현하는 걸 요걸 뭐예요? 약어로 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4년도 단위죠. 이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집합법이라 하죠.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의하면 이 원래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의 주택 하나의 건물이 하나가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근데 안을 내부를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져서 개개를 뭐로 만들었어요? 이거 구분 건물을 만들었죠? 그 요 구분 건물 하나하나가 이 법에 의해서 자 하나하나를 물건 변동의 객체 하나를 팔 수 있다 하나하나를 그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 한 동을 판다 그래요? 아파트 한 채를 판다 그래요? 한 채죠? 훌륭하십니까? 어디 학원 가니까 한 동 판다는 사람이 있어갖고 나오지 말라 그랬어. 그건 재벌이지. 그 괜히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나오지 말라 그랬어. 어떻게 한 동을 팔아? 한 채를 팔지. 그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한 채 한 채를 팔으니까 이게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우리 민법 교수님은 항상 뭐예요?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구분 건물이라는 말을 잘 안 써.
근데 저는 등기법 가리키니까 집합건물이란 말보다는 뭘 많이 써요? 구분건물이란 말을 많이 쓰겠지. 왜? 그 개개 하나하나가 한 채가 뭐가 되니까. 물권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법률에 의하면 이거 한 채 한 채를 구분건물 하나하나씩을 팔 수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하면 원칙은 일부동산 뭐라는 얘기니까 1등기 기록이 원칙이겠다. 아니죠. 근데 왜 예외를 뒀냐 하는 게 예외 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한번 이해해보자. 아니죠. 예외를 둔 이유. 그러면 자 일부 몰증학한 건축업자들이 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 떨어지고 이제 뭐예요. 자 준공 떨어졌죠. 그 사용승인 다 받고 이제 뭐예요. 받으면 이 몰래요. 이 위에다 몰죠. 이거 옥탑이라고 하는 걸 칩니다. 여러분 옥탑이 뭔지 알죠. 들어봤죠. 그래서 옛날에 어느 뭐 이모라고 하는 이 대선 주자께서는 관음클럽에서 기자들이 그 이 후보님은 옥탑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서민의 애안을 모른다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대통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몰라갖고 옥탑을 몰라갖고. 그래서 옛날에 그 옥탑이 하도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왜 이거를 산 사람은 나중에 재건축할 때 뭐가 없어요. 이거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야 이거에. 왜 이런 건물은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 옥탑은 뭐예요? 몰래 진 거니까 뭐가 없다는 게 이거 땅에 지분이 없다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드라마도 그렇게 나왔고 그 드라마 중에 뭐냐면 그 옥탑방 고양이라고 그런 거 보셨어요? 막내 그런 거 모르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신경 쓸 거 없어.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그래서 그 인생을 망치는 드라마예요 그게.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그 드라마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거기서? 그 지금 그 저기를 이래온 김내면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발 좀 여기 있는 내용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뭐 좀 물어보면 이 눈동자가 이마로 올라와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 그래서 그놈은 뭐예요. 연애진이라 하면서 공부도 안 하는데 사복시 딱 붙어요 그놈이.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신림동에 있는 그 한 2만 명 이상의 그 이 고시 공부하는 그 친구들이 그 드라마 보던 부모들이 열받아갖고 너는 뭐야? 너는 저 농사 져갖고 막 소 팔아갖고 월 100만원씩 맨날 보내주는데 그게 뭐 시험에 5년 지나도 6년 지나도 합격 안 한다고 당장 때려치고 내려오라 그래갖고 거기 인생 버린 친구 많습니다. 그거 드라마 하나 때문에. 그 좋은 드라마는 아니에요. 여튼간에. 하여튼 그래서 왜냐면 그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의 인생 아니 좀 1년만 더 했으면 합격하실 수 텐데 막 그냥 부모님 노발대발 다 내려오라 그래갖고 자 그래서 이걸 산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자 땅에 대한 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공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일동전체표제부 큰 표제부 있죠. 자 어디 만약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뭐예요 101동 102동 뭐예요 103동 이렇게 동이 있잖아요 큰 동이. 그럼 이 큰 동 뭐 이렇게 큰 하나의 동에 대한 101동에 자 표제부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자기 각자가 사는 전유부 표제부 있죠 101호 그다음에 1025 2015 뭐예요? 2025 이렇게 전유분 표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갑굴구를 뭐예요? 갑굴구를 자 만들어서 이걸 통째로 다 묶어놓고 이 전부가 1등기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 101호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꼭 1층에 살아야 돼요. 왜? 애들이 뭐예요? 연년생으로 남자애들만 5살, 6살 키우죠? 그러면 그 여성분이 아무리 뭐예요? 타고난 성격이 조용하고 뭐 하더라도 인차 뭐가 바뀌어요? 품성이 바뀝니다. 왜 입어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새 키우다 보니까 입에 개새끼 소새끼가 달고 살아. 그렇게 뭐예요? 섬세하고 바느질 잘하고 그런 분이 개새끼 소새끼 얘기 안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얼마나 억세졌는데 자 그 소리를 누가 하고 이제 그 아버지하고 싸울 때 보니까 더 심각하게 소리가. 자, 하여튼, 욕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욕을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은 다 딸만 키우시나 보네. 아들 키우면, 아들들은 욕을 안 하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걔들이. 그러니까 만약 2층 살면 뭐예요? 꼭 우리가 2층 살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 그럼 꼭 사는 게 그 이상해. 1층에는 밑에 층에는 꼭 할머니가 살아. 참 희한하더라고. 계속 막 올라와서 조용하라고 막 맨날 그러고 본인 생각은 안 하고 막 그냥 애교 매일같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여기 살라고 이제 등기부를 연락해 봤습니다. 등기부를 연락해 보니까 이 전유부분 표제부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네 개 있죠? 네 개 있어갖고 가서 이제 보니까 세워보니까 몇 개 있어요? 이거 다섯 개 있죠? 그럼 사라고 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 그 중에 하나는 뭐니까 옥탑이니까 잘못 사다가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 원칙은 하나씩 팔 수 있으니까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자 곡탑이 뭔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아예 다 뭐했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묶어놨다 그런 얘기. 그러면 자 이렇게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일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지만 뭐는 이렇게 뭐예요. 구분 건물은 자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자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뭐에 대해서 1동 건물 전부에 뭘 뒀다는 게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 전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을 안 하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써있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날 점심 잘 먹고 소화 잘 되면 맞고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틀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그 말 같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항상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전부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간다. 그걸 꼭 받으셔야 돼요. 전부.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등기부 얘기하면 편성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듯이 항상 뭐예요? 구분 건물의 등기부 편성은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 전부란 말이 꼭 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등기부의 이제 구성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자, 수강 노트 보시면 뒤쪽에 이 등기부를 제가 편성을 해 놨어요. 편성을 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 노트 37페이지. 아, 32페이지 보시면 노트 32페이지 보시면 이게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제가 등본을 띌 때 그 말수상 포함이라고 떴는데 나중에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장수가 많이 나와서 유효사항으로 제가 아싸리 바꿔버렸어요. 편집하면서. 그래서 거기 자 맨 그게 이제 1동 건물은 뭐예요? 왼쪽에 1동 건물 표시는 왼쪽에 표시번호 접수 있죠? 그 표시번호 밑에 1번 써놓고 전 1번이라고 써놨죠? 그게 원본도 1번이다 아니게 원본도. 이건 이제 이게 등본이니까 복사본이죠? 원본도 1번이다. 그 다음에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가 소재 지번이고 그 합격 아파트 있죠? 제가 그러니까 작업한 거 합격 아파트를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합격 아파트는 없는데 제가 쓴 거예요. 그게 건물 명칭이에요. 그다음에 101동이 건물 번호입니다. 그 건물 번호 101동 건물 번호는 이 등기부에만 있어요. 다시 또 얘기하지만 계속 반복하겠지만 만약에 뭐 시험 문제 다음 중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의 등록 사항이 아닌 거 다음 중 뭐예요?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에서 건물 번호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건물 번호는 절대 지적공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써 있다고 등기부에 써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는 101동이라고 그냥 건물 명칭 및 번호라고 돼 있죠? 그 번호가 무슨 번호예요? 그러니까 그게 건물 번호예요. 그 몇 동이라고 101동이다. 그게 건물 번호예요. 그 다음에 건물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 10층인데 6층이라 써놨죠? 그 오타입니다. 오타. 6층이 아니라 몇 층이라고 이게 10층이에요. 10층. 응? 당연히 10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제목이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은 얘기했어요. 자 누가 아파트에 자 빌라에 사는 뭐예요?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에 대해서 그 땅을 사용하는 뭐예요? 목적이 된 토지가 면적이 뭐예요? 21,345죠? 큰 면적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체에 자 이렇게 아파트 수동이 뭐예요? 아파트 수동이 이렇게 토지 위에 있다면 이 토지 위에 이렇게 수동이 있죠? 그럼 이 전체 면적이 얼마라는 게 전체 면적이 21,345단이죠. 그 지목이 대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지목이 대라고. 이 지목이 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토지 등기부에 있다죠. 근데 이 토지 등기부에 있는 게 어디로 올라왔어요 지금? 건물 등기부 올라왔어요. 건물 등기부에.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왜 그러냐는 게 왜 토지 등기부에 있는 그 지목이 대라고 하는 게 어디 건물 등기부로 왜 올랐냐? 이해를 한번 해 보자. 그 만약에 우리가 단독 주택을 살려면 자, 이 단독 주택에 토지 소유자가 누군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묻는 게 누구라고 이거. 갑이다 이거 확인했죠? 그럼 건물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 토지 등기부의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 건물 짓고 보존등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공인중개사의 기본 마인드는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 안 하려면 그냥 세상을 밝게 긍정 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항상 뭐예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라고? 일치하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 꼭 항상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일치하지 않아갖고 뭐예요? 잘못 중개했다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게 되면 뭐 1억짜리 막 보증보험 막 써놓고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꼭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토지가 소유권자가 갑이면 뭐예요? 건물 소유권자가 누군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갑 갔죠? 그럼 이 자 단독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토지 등기부에도 뭘 맞춰야 되고 이전 등기를 맞춰야 되고 어디에도 건물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를 맞춰야지 비로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게. 근데 자 우리가 등기부가 이혼화돼 갖고 이런 식으로 어디는 건물 등기부는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됐는데 땅은 계속 뭐예요? 갑으로 돼 있다는 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자, 이 건물 소유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디에 이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뭘까 하는 게. 그럼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은 소유권자가 아직 갑이죠? 그럼 원래 소유권자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자가 같았죠? 근데 건물만 소유권이 을이 됐죠? 그 을이라는 사람이 땅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게 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 그런 거예요, 법정지상권. 어? 무슨 말?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매매냐, 경매냐, 그런 뭐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자, 이를 소유권자가 한, 갑이었다가 뭐예요. 하나가, 이렇게 뭐예요. 건물이 소유권자가 을로 바뀌는 걸 우리가 법정지상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당연히 등기부가 이원화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 지금. 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막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법적인 걸 설명할 때, 이런 걸 설명할 때, 원래는 귀에서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이 귀에서, 왕왕왕왕, 이렇게, 이게 정상이야. 이게 막 딱 설명하는데, 이게 막 기계 막 팍팍 꽂히죠? 그거 문제 있다니. 만약에 오늘 수업 끝나고 막 기계, 오늘 하루 종일 듣는 게 팍팍 꽂히죠? 그러면 요번에 내과 한번 가셔갖고, 내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다시 검사 받아야 돼. 어떻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뭐 기계 팍팍 꽂히냐. 말도 안 되지. 왕왕, 이렇게 들려야 돼. 이게 정상이야. 그러다가 이제 뭐 3, 4월 지나갖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그 변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수업을 다 과목을 듣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한 5월까지는 막 안개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장충당 공원 그 얘기 들었죠? 아, 옛날 배우라고, 자네는 또 모를 거야. 배우라고 노래했어. 안개 낀 이 장충당 공원.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근데 그 사람 노래를 부르면 그 장춘당 공원에 안개가 쫙 끼면 뭐예요? 그 우리 머리 상태가 지금 그래. 근데 나중에 한 5월 지나 6월 지나 7월 되면 그 안개가 쫙 걷히면서 거기에 뭐예요? 유명한 식품이 뭐가 있냐면 그 족발이 유명해. 그 이 족발하고 소주가 쫙 내 앞으로 오면서 뭐예요? 갑자기 한 잔 딱 먹으면 그냥 거기 쫙 하면 그런 날이 와. 그게 이제 한 8월 되면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그 절대 그 못 알아듣는다고 고민할 거 없다니까.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으면 이 잠깐만 뭐 물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있죠. 그렇게 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게 등기부가 뭐가 됐기 때문에 이혼화 됐기 때문에 뭐예요. 복잡한 뭐가 생긴다는 게 이거 법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단독주택은 항상 어디에도 땅에도 건물에도 다 뭐예요. 등기된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뭐 2000세대 3000세대 막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지적에서 배웠지만 구분 건물 이 집합 건물은 다 뭐예요? 뭐하라고 토지를 하나를 한 필지로 합병해서 지라 그랬죠? 땅은 하나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은 이렇게 뭐예요? 수동 건물이 있는데 이 수동 건물에 구분 건물은 다 자기 각자에 뭐가 있어요? 이거 전유분 다 등기부가 다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건물은 등기부가 3천 개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토지는 등기부가 뭐예요? 몇 개라는 얘기니까 하나다는 게. 그럼 만약에 이 지금 건물 밑에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갖고 있고 있으면 어디에 이 갑구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자, 그 3000세대면 뭐예요? 자, 소유권자가 몇 명이라는 게 토지 등기부에는 3000명이다 아니죠. 그러면 이 단독 건물은 뭐예요? 살려면 이 맨 끝에 이 지금 뭐예요? 건물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도 뭐예요? 등기부 맨 끝에 소유권자가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인지 맞죠, 이게? 근데 이 지금 뭐예요? 건물은 자기 각자 건물이 있으니까 맨 아래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군가 확인하면 되는데 갑구에 토지는 몇 명이? 3,000명이 섞여 있는 거죠 지금 3,000명이. 처음에는 3,000명이지만 이게 이제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뒤집박지 섞이죠.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군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 열람하러 가서 이 단독 건물을 이렇게 맨 끝에만 찾으면 금방 찾죠? 근데 이런 게 뭐예요? 아파트는 3,000세대면 그게 등기가 막 주집박스 이거 냈으면 못 찾아요. 그거 아침 9시에 가서도 점심 먹고도 못 찾아요. 점심 먹고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법무사한테, 법무사의 직원들이 누구한테, 등기관한테 뭘 줬어요? 이거 급행료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그래서 각 등기소마다 어떤 등기관은 자기 책상 서랍을 이렇게 조금 항상 열어놔. 왜? 그 직원들이, 법무사 직원들이 가다가 다뭘 집어넣고 가야 되니까. 봉투 급행료를 다 넣어줬다니까. 그리고 어떤 등기소는 뭐예요? 등기소는 아예 복도에다가 급행료 넣는 그 함이 또 따로 있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급행료 받으니까 다 뭐예요? 빨리빨리 해주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반인 사람들은 뭐예요? 아침 9시에 가서 못 찾으면 이제 열받아갖고, 그러면 이 등본을 떼어서 가서 살펴볼까 해서 등본 떼라 그러면 등본값이 얼마냐면 그 10만 원 달래. 왜 이만큼 되니까 이거를. 그리고 그날 떼어 한달 있다고 그래. 한달 있다고 그래. 못하지 그거를.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을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 옛날에 그런 거 아니 그 부모님들이 심부름도 안 시켰지. 나는 뭐예요? 나는 그 똑똑하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꼭 심부름 시키라고 아버지가 꼭 갔다 오라고. 형은 장남이라고 안 시키고 막내는 어리다고 안 시키고. 내가 중간에서 다 고생이 많은 사람이에요. 맨날 그런 거 심부름도 아니고. 아침 9시 가서 막 저기 하고 아버지 무슨 논문 쓴다고 그거 그 저기 하라. 아, 내좀 고생. 나 지금 생각해도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누가 국민들이 뭐예요? 국민들이 뭐 하다는 게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자, 어차피 건물 등기부는 각자 하나씩 있으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건물 등기부로 뭐 하자는 게니까 옮기자. 그래서 말만 건물 등기부지 건물 등기부를 뭐 했어? 이거 반으로 나눠갖고 여기 건물 토지 등기부 표지에 보여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 서울특별시 뭐예요? 강남구 뭐예요? 강남구 대치동 있죠? 대치동 500번지라고 하는 뭐예요? 이 지금 토지 등기부에 지목이 되고 면적이 23,345라는 이 토지 등기부의 표지판을 어디로 옮긴 거 지금? 자, 건물 등기부 아래로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만 건물 등기부지 위는 건물이고 밑에는 토지니까 뭐를 합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토지 등기부를 합쳐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 지금 뭐예요? 거기, 자, 그 밑에 이제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래서 건물 번호가 1층 101호죠? 표제부가 두 개야.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다. 큰 건물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건물 내역이 뭐예요? 건물 내역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벽시 콘크리트죠. 그래서 62.45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면적을 뭐예요? 면적을 공급 면적하고 뭐가 있어요?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전용 면적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전용 면적. 그럼 종전에 옛날에는 뭐, 옛날에는 뭐만 썼어요? 공급 면적만 이 등기부에 썼습니다. 공급 면적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예요? 평이란 말을 더 쓰고 싶어 갖고,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0.3을 0.3 공유를 곱해 갖고, 만약에 뭐예요? 자, 110제곱미터다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30평대입니다. 왜? 자, 3 곱하면, 0.3 곱하면 뭐예요? 3, 1은 3, 3, 34평 얘기죠? 그래, 평수가 34평.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국가가 뭘못 쓰겠는데, 평을 못 쓰겠는데 뭐예요? 계속 뭐라고 얘기해, 그거. 몇평 얘기하죠? 제곱미터라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발음도 어서 그러죠. 제곱미터가, 발음이 좀 얼마나 어려웠던지. 제곱미터가 네 글자가 나요? 한 글자가 나요? 그냥 한 글자 쓰고 싶어서 평을 계속 쓰더라니까요. 그래서, 자, 이걸 뭐예요? 이걸, 자, 국민의 뭐예요? 국민이 평이란 말을 못 쓰게 하려고 국가가 이제 등기부는 뭐 옛날에는 공급 면적 지금 뭐라고 전용 면적 있죠? 전용 면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84제곱미터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30평대입니다. 30평대. 에? 바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만약에 등기부상에 62.4하면 이게 뭐야? 한 23평 되는 거야. 20평대야 20평대. 에? 그래서 종전에는 얼마 하면 84가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25평 있죠? 지금 얼마나 해야 돼 이거? 64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25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도 아직도 평이란 말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뭘 보고 전용 면적 보고 얼마 여기서 한저 30평 되니까 30평 되면 30을 더합니다. 그 30을 더하면 대략 얼마가 나와요, 이거? 114가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3, 1은 3, 3, 1은 4 이게 33평이야. 여기는 20평 되니까 얼마를 더해? 20 더하면 얼마예요? 84죠? 그래서 25평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 한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시험지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건 언제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셔서 생각하시고 하여튼 등기부는 지금 뭘 봐야 된다고 전용 면적을 본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전용 면적. 그래서 여러분 그 네이버나 그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죠?
그 부동산 들어가면 이제는 뭐하고 뭐가 다 나타나 있어요. 이거 공급 면적하고 전용 면적 다 써놨습니다. 하여튼 등기부는 무슨 면적이라고 전용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아래 뭐예요? 그 아래 이제 대지권 표시예요. 그 아래 대지권 표시인데 그 대지권 표시 밑에 대지권 비율이라고 보이죠? 대지권 비율이고 오타가 또 있습니다. 거기 11,345가 아니라 21,000입니다. 제가 잘못 쳤어요. 21,345입니다. 21,000. 그러니까 이 그 건물 62.45의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땅 21,345분의 얼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59를 갖고 있다. 59를 갖고 있다. 한 20평대 땅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시험에서는 대지권 비율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끼리 뭐라고 이거 땅 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땅 지분이다. 아니, 땅 지분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 평수가 갖고 있는 그 땅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건물 안에 뭐예요? 이 건물 안에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있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평에 따라서 40평에 사느냐, 30평에 사느냐, 20평대 사느냐, 이 평에 대해서, 이 전체 땅에 대해서 갖는 뭐예요? 땅 지분 있죠? 그러면 40평대 사는 사람이 30평 사람보다 더 지분이 많겠죠? 그럼 30평 사는 사람이 뭐보다는 20평 사람보다 땅 지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이 1동 건물 내부에 있는 구분 건물 그 개수 3,000개가 있죠? 3,000 세대면 3,000개가 있죠? 이 3,000개의 건물 소유권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그 값 평수에 따라서 뭐예요? 이 땅 전체를 모여서 계산을 해서 그 지분을 준 거다, 지분을. 어?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뭐예요? 건축업자가 건물 짓고 나서 건설회사에 들어가는 그 뭐예요? 회계라든가 통계하는 직원이 만약에 이걸 계산을 잘못하면 땅 지분이 뭐예요? 땅 지분이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고 계산 잘못돼갖고. 그래서 옛날에 상계동에 어떤 아파트에 어떤 주민이 그 이걸 이런 걸 모르니까 부동산을 팔라고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아파트는 땅 지분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냐고. 나 처음에 뭐예요? 분양받아갖고 사갖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무슨 건설에서 그 저 이 아파트를 줬는데 이 직원들이 뭘 잘못 계산했어요 지금. 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모자르니까 그냥 지분 없이 그냥 저기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본인들 아파트를 한번 등기부 한 번씩 꼭 띄워보시고 뭐가 있는지 땅 지분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합니다. 어디 아래 그 전유부분 건물 표시 아래 거기 대지권 비율 있죠? 대지권 비율이 있는가 한 번씩 꼭 다시 보세요. 보시고 그냥 어차피 보면 안 되겠다. 올해 시험 끝나고 보세요. 왜냐면 그거 괜히 또 잘못됐으면 그거 고치러 다닌다고 또 공부 못할지 모르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올해 시험 끝나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아파트 등기부는 이 위에는 건물 표시하고 밑에는 뭐예요? 대지권 표시했죠? 그래서 대지권의 이 큰 건물들이 깔고 앉아있는 전체 면적은 여기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 전유 부분 뭐예요? 101호, 그 다음에 뭐예요? 1025, 2015 뭐예요? 2025 있죠? 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예요? 건물을 20평에 사느냐, 30평에 사느냐, 그 면적에 대해서 그 평수에 따라서 뭐예요? 땅 전체 면적에 대해서 뭐예요? 그 비율 있죠? 땅 지분. 그 땅 지분은 뭐예요? 땅 지분은 그 대지권 표시로 이렇게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일반 뭐예요? 일반 단독 건물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개를 뭐예요? 등기를 다 했는데, 이제 뭐예요? 이렇게, 자, 토지 등기부를 옮겨놨으니까, 기능적인 측면을 옮겨놨으니까, 어디에? 갑구나 을구에 등기하면 효력은 어디까지? 땅까지 미친다. 땅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법에서 뭐라고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이렇게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이 땅에 대한 권리, 땅 지분 있죠? 만약에 1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 땅 지분 있죠? 아까 땅 지분 59.99 있죠? 그 땅 지분을 뭐 팔아도 뭐 한다는 게 이거 같이 판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분리해서 처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처벌하지 말라 그런 얘기 들었죠? 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그 얘기가 내가 이 101호를 내가 팔면 뭐예요? 101호만 판 게 아니라 모두 같이 판 거다 하는 얘기니까 땅 지분도 같이 묶어서 판 거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토지 등기부에 이제 등기할 필요가 없어졌죠? 어디 하면 된다는 게 이거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땅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독주택 사는 사람이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 은행 담당계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를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거 깨끗하면 나중에 돈을 빌려주고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다 저당권 두 개를 다 설정해요. 왜? 등기부가 이원화됐으니까. 근데 뭐는 아파트는 뭐야? 아파트는 아파트 등기부 이 건물 등기부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그만. 101호에 사는 사람이 뭐 하고 싶으면 돈 빌리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 이제 을구 확인해 보고 이제 자, 깨끗하면 돈 빌려주고 여기다만 저당권 등기하면 어디까지 흐리기 미치는 거야, 이거. 땅 지분까지 흐리기 미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했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구분 건물은 자, 건물 등기부가 이 하나가 뭐예요? 모든 물권 변동을 다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 대지권이 좀 어르니까 오늘은 뭐만 보시면 구분 건물 등기부 편성은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온다? 전부가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표제부가 두 개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등기부 편성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 해서 구분 건물은 1동 전체 표제부, 1동 건물은 표제부만 두고 각 구분 건물에 뭐예요? 표제부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놨어요. 각 구분 건물의 각 전유 부분에 갑과 을구를 둔다. 무슨 말이? 표제부란 말을 빼먹었어요. 항상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인데 두 개. 그런 걸 주의해 주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책에 보시면 거기에 그 45페이지는 일반 건물이니까 필요 없고 넘기세요. 자, 46페이지 동그라미 3번 구분 건물 표제부 나오죠? 구분 건물 표제부를 별표해 주시고 자, 거기 뭐예요? 거기 기억에 1동 건물 표제부 동그라미 있고 표제부 동그라미 표제부 그 다음에 그 아래 뭐라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 동그라미 그래서 표제부가 몇 개란 얘기니까 표제부가 두 개다 하는 게 표제부 두 개다 자 그래서 1동 건물 표제부에는 1동 건물 표제부는 뭐예요 1동 건물 표시하고 그 아래쪽에 뭐라고 이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그 니은에 뭐예요 전유 부분 표제부는 그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하고 아래쪽에는 뭐예요 대주권 표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자 이해 좀 해주자 이해만 해주자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일단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웠던 게 그게 있죠 뭐가 있냐면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귀약상 공용 부분은 우리가 뭐만 둔다고 표제만 둔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그 45페이지 그 45페이지 그그 위에 그 쌍가루 3번 있죠? 45페이지 위에 쌍가루 3번에 거기 뭐예요?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거기 그 아래쪽에 그 다만 있죠? 다만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그줄 치세요. 다만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별도의 등기 능력이 없다 써 있죠?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집합 건물 배우다 보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아파트 살면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는 부분을 우리가 이 뭐예요?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공용 부분. 그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사용되는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공통적으로. 그 우리가 어디 여기 복도하고 뭐가 있으면 자 계단이 있으면 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다. 그 누가 보더라도 복도와 계단은 여기는 뭐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된다. 그거 다 알죠? 그건 그런 걸 누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 사는 사람이 또라이지 말도 안 되지 그죠? 그 사는 놈은 어떤 놈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사갖고 거기다 오물 뿌려놓고 못 다니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귀약을 설정했다. 귀약이라고 하는 귀약상 공용 부분은 귀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야. 여기 사는 세 사람이 이걸 모르겠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노인정으로 아니면 뭐예요? 독서실 이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은 거기 뭐 있어요? 경로당 있죠? 그 경로당에 누가 어르신들 와서 놀죠? 그 어르신 노는데 뭐 갑자기 이거 팔아먹는다 그러면 어르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태극기 들고 나오지. 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지 말아야 되니까 뭐가 없다 못 써야 된다는 게 이거. 갑 끌고 주지 말라니까 갑 끌고. 그래서 우리가 써 있는 거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별도의 능력이 없으며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갑과 을구를 주말하게 되므로 표지만 존재한다. 이 주말하게 되므로 주말이란 말이 나오죠? 그게 주말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아니라 이게 불굴주자예요. 이런 그런 말 지우세요 그냥. 귀약상 공용 부분은 갑과 을구를 뭐예요? 주말하게 아니라 두지 않고 뭐라고 고치라고? 두지 않고 표제유만 존재한다. 뭐 하지 않고
두지 않고 요새는 주말이라 말은 안 써요. 주말은 붉은 선으로 지운다 그래서 옛날에는 있죠? 옛날에는 한 15년 전에는 시험 문제 나올 때 그 주말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붉을 주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한글로 쓰려고 빨간 선으로 지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 빨간 선이 맞는 거냐고. 붉은 선이 맞는 거냐고 그런 거 막 되게 예민했었어요. 왜?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미신지 또는 이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막 갑자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선으로 지운다, 붉은 선으로 지운다 그러면 이 빨간 선이 맞는지 붉은 선이 맞는지 막 물어봐요. 그럼 빨간 선이나 붉은 선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말 쓴다 안 쓴다? 아, 그럼 안 써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귀약상 공용 부분은 갑과 을구를 두지 않고 뭐만 둔다? 표제부만 존재한다. 그런데 시험도 이렇게 나오겠죠? 표제부만 있다고 하는 것은 갑굴고 없다는 것은 자, 못 팔아먹는다 그 얘기죠? 못 팔아먹는다는 것은 물권 변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 문제 귀약상 공용 부분은 자, 물권 변동이 가능하며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그 틀린 문장이야. 뭐가 안 된다고? 물권에 대한 변동을 못 해요. 뭐가 없으니까 갑굴가 없으니까 못 한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줄 쳐놓고 보시고 자, 넘기세요. 뭐 다른 건지 볼 거고. 요새 이제 폐쇄 등기부도 잘 안 나오는데 자, 잘 안 나오는데. 자. 거기 자 장부의 보존 관리도 잘 안 나와요. 넘기세요. 필요 없고 저 등기사항 증명서 자 근데 여기 있죠.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부가 그다음에 열람인데 자 문제 한번 그냥 거기 53페이지 있죠. 53페이지 거기 인터넷을 이용한 그 등기부 열람 이게 나오죠. 그거 한번 보자. 그거 이제 마지막에 시험에 나왔던 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18회 때가 마지막 시험했어요. 그게 그래서 내용을 이해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은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 하지 않고 등기사항 증명서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누구든지 자 이렇게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뭐 납부하고 수수료 뭐하고 납부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 등기부는 누구든지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든지 모두 가능하고 자 이 등본 교부 있죠? 교부 청구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도. 가능해. 근데, 이 등기부가 뭐예요? 기타 부속서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기타 부속서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기타 부속서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신청서라든가 뭐예요? 촉탁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자, 법정 대리인의 뭐예요? 동의서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타 부속서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제3자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게 되면 그 증거 자료에서 이런 걸 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로 뭐가 안 돼요. 이거는 이 교부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 교부를 할 수가 없다. 뭐는 교부할 수 있는데 등기부는 교부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고? 기타 부속서류는 뭐만 그 부속서류는 교부가 안 돼요. 뭐만 가능해 이거? 열람만 가능하다. 뭐만 가능하다고? 열람만 가능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열람은 뭐예요? 아무나 보는 건 아니겠죠? 누가 봐야 돼? 그 소송 당사자 관련 이해관계만 보는 거예요. 이 열람은 누구만 본다고? 이해관계인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열람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게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 얘기예요. 문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문제만 한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2번에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그거 틀린 말이야. 절대 뭐는 이 부속서류는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본다 그랬어요. 이거 이해관계만이 보고 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봐야지. 함부로 보면 된다 안 된다?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게 함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그 몇 페이지에, 자, 거기, 51페이지 있죠? 51페이지 등기 기록에 뭐하고 이거? 아, 여기 지금, 여러분 거기, 그 왼쪽에 50페이지에 거기 신청서 정보 기타 부속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어 나오는데, 일단 51페이지 등기 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해서, 거기 뭐예요? 등기 기록의 열람 하게 되면,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써있죠? 근데 뭐라고 있고 B는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아무나 봐야 돼요? 이해관계면이 봐야 돼요, 이거. 이해관계면이 본다, 아니게, 어?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내용만. 그러니까 항상, 자, 등기부는 아무나 다 볼 수 있고, 아무나 다 열람할 수 있다는 게, 교부받고. 근데 뭐는, 부속서류는 뭐가 안 된다는 게니까. 교부는 안 되고, 뭐만 가능한데, 열람할 수 있는데, 누구만 본다고? 이해? 관계만이 본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 그거만 보세요. 넘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이제, 거기, 등기 절차 뭐라고, 이거, 총론을 보겠습니다.